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권선우입니다. 네, 드디어 이 별달거리가 끝나고, 오늘은 별달거리와 휘모리의 그 연결 구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달거리가 끝나요!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실은, 선생님들 연주는 예전 연주를 보면,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강랑객객갱. 이 템포를 맞춰서 연주를 했었거든요.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하고, 징이랑 장구랑 북은 비춰준 애를 들고 있고, 꽹가리만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준 애 그랑그랑객객 바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여러 스타일이 있죠.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준 애 그랑그랑객객 뭐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자유예요. 그러나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준 애 그랑그랑객객 갱객객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그 앞에 템포가 있거든요. 별달거리의 템포가.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하면은 꽹가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호가락으로 하나를 내는 거예요. 그랑그랑객객 꽝다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랑그랑객객 갱 객갱 그랑그랑객객. 저는 여기를 막아주지 않아요. 막지 않습니다. 땡겨. 갭갱 네 번. 그랑그랑객객 신호를 한번 내고 갱 객갱 그랑그랑객갱 갱 객갱 그랑그랑객객 네 번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그랑그랑객객부터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그다음에 여기서 반으로 줄여서 갱 돼요, 여러분. 땡겨서 막고 열어주면서 다시 쳐주는 거죠.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이것만 잘하면 되거든요, 오늘은. 네 번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객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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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네번다네 번씩. 자, 그러면은 신우가락부터 갱갱갱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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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갱갱갱갱 막음새로 구음을 말하면 갱갱갱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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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지개 갱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막음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연결을 해서 앞에서 연결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갱개개갱개개갱개개갱개개를 치고 계시면 돼요. 제... 요 신호부터가 역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갱지개갱지개는 얼만큼 치느냐? 구금은 갱개개갱개개갱개개갱개를 치고 있다가 악기들 중에 징이 북으로 바꿔요. 아니면 팀에서 징이 꽹가리를 치면은 여기는 그냥 다 같이 하고 다음 휘몰이 짝새로 완벽히 넘어갔을 때 징이 꽹가리로 바꿔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만약에 징이 북을 치고 북이 뭐 짝새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요 갱개개갱개개갱개개 요거 치고 있는 중에 징이 북으로 체인지 징이 북으로 체인지가 되면 짝새로 넘어갔어요 본격적으로 그럼 짝새로 들어간 다음에 도입을 간단하게 치고 그 다음에 짝새 받을 사람이 바꾸면 돼요 아니면 팀이 인원이 많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징 파트들이 다 북으로 체인지 꽹가리도 3명에서 2명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짝새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수는 사실 딱 정해놓지 않을게요 그냥 갱개개갱개개갱개개 하다가 넘기고 짝새를 시작하면 되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짝새 도입 들어가는 겁니다. 자, 구음으로 하면요. 어둠 속의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그랑그랑갱갱 갱갱갱 그랑그랑갱갱 갱갱갱 그랑그랑갱갱 갱갱갱 그랑그랑갱갱 갱갱갱 그랑그랑갱갱 갱갱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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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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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개 그랑그랑 갱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이가 되게 사건이 많죠. 일이 많아요. 북이랑 장구가 주고받기도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설명드릴 게 많은데 원래 덩덩덩 덩덩덩 이거 주고받는 데거든요. 우리가 갱개개 그랑그랑 갱개 하는 데가 여기 주고받고 다 같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꽹가리가 같이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갱갱갱개개갱갱갱개개갱갱갱개개갱개개갱개개갱개개 꽹가리는 먼저 이걸 치고 나갈 것이냐 이거는 팀 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올라갈 것이다. 요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편하게 선택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락은 팀 연습을 하실 때 요걸 인용해서 좀 써보시면 재밌게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짝새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짝새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더 나오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연습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연습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안녕.